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임포스터 말씀을 나누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이렇게 그 저희 집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음악이 나오고 있고 제 아들이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야 왜 울고 있어? 지금 왜 울고 있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자기가 목사 아들로 살아가면서 임포스터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설교 이후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제가 임포스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참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였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또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이번 수요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임포스터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남을 사칭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야곱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면을 쓴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에 얽매여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남들이 내 믿음이 없는 것 알아보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두려운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포스터 그 강의 내용 중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것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이제 태풍이 피해도 있지만 잘 준비하고 또 그냥 지나가서 피해 없이 지나간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풍이 오기 전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번 태풍 장난 아니래. 진짜 큰 거 온대. 어떻게 해? 야 어떻게 진짜 와 어떡하냐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태풍이 그냥 지나간 지역인데 지나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봐 이거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후 사후에 과잉 확신 편향을 가지는 것 착각하는 것 쉽게 말하면요 이것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 이러면 좀 쉽죠. 그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 1974년에 비셔프와 베이스라는 분이 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처음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 논문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그 제목이 논문이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임포스터 책의 저자인 리사손도 연구진과 함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15장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맨 왼쪽 위에부터 하나씩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맨 왼쪽부터 보면서 어떤 그림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맞추다 보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10번째쯤에 맞춘대요. 10번째쯤에. 네. 한 이쯤에 맞추는 거예요. 이쯤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끝난 후에 나중에 당신은 몇 번째쯤에 맞춘 것 같으세요? 몇 번째 카드에 맞춘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8번째? 그 자기가 맞춘 것보다 훨씬 앞에 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화면 돌려주셔도 됩니다. 왜 이런 편향이 생기는가? 첫째는요. 더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에 틀린 내용을 무시한대요. 더 정확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뇌의 인지가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는 없었던 일로 여기고 그냥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정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당황스러움과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를 원래는 이제 틀리면 교정 과정이 있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우 나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는 실수한 적이 없어라고 믿어버리면서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3 학부모님들 혹시 계시나요? 고3 학부모님들 항상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아유 나 아무데도 못 가. 나 고3 엄마야.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이제 잘 됐어요. 그러면은 마치 예전에 고생했던 것, 마음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보상을 일시에 받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전에 고생하고 이전에 그렇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은 다 없었던 일로 여기고 나는 너가 잘할 줄 알았다. 나는 너가 거기 붙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아이에겐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후배 학부모들한테는 어머, 자기 걱정을 왜 이렇게 해? 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아유, 참 나는 하나도 신경 안 썼어. 나는 내 자녀 그 대학 갈 때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입니다. 물론 어머님들은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렇죠? 좋은 일만.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의 모든 노력과 마음고생까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아이는 원래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어. 만약에.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는요,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압박이죠? 노력도 없이, 어떤 힘든 것 없이, 고생하는 것 없이도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임포스터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수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실수를 덮고 마치 내가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니까요, 직분자들일수록 또 교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일수록 자신이 과거에 사실은 실패했던, 어려웠던, 그리고 마음고생했던 이런 것들을 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 다 여호수아, 다 다윗, 사울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임포스터의 행동입니다. 저는 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나 선지자. 요나는 이제 구약에서 4장밖에 안 됩니다. 사실 분량은 적지요. 그런데 저는 요나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것도 있고 또 너무 정직한 부분도 있고 참 재미있어요. 나중에 따로 요나만 한번 다루고 싶을 정도로 참 매력이 있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한 모습이 잘 나타나요. 요나서를 보면요, 개구리 울창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배가 난리가 나잖아요. 폭풍 만나고. 그래서 누구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제비 뽑으니까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 이제 배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는 요나 1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뭘 경외해요?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 것처럼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유창한지요. 요나 기도 보면 2장 다 읽진 않는데 2장 2절 보시면요, 제가 약간 요나처럼 해볼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세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진짜 그 2장 1절은 내용이고 그 설명한 내용이고 2절부터 9절이 다 기도거든요.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유창한지 구구절절 정말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2장을 쭉 잘 보면요, 아 요나 이거 임포스터구나 딱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제가 읽지 않았는데 읽어드릴게요. 8절이에요. 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2장 2절부터 9절 사이에 구구절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서원을 갖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2장 8절에는 사이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 니느웨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가면 사이에 한 절 딱 넣은 거예요. 서원을 갚기는 뭘 갚습니까? 그런데 가잖아요. 어쨌든 니느웨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알듯이 사흘길, 요즘은 사흘과 3일 구분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니느웨 성인데 얼만큼 걸어요? 하루 동안 걸으면서 40일 지나면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40일 지나면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멸망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세요. 아,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 그렇게 대충대충 전했는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 왕이 베옷을 입고 왕이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회개를 하고 요즘 그 여러분 동물들 옷 입잖아요. 그 원조가 여기 니느웨예요. 니느웨. 강아지 옷 입히죠. 배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짐승들, 소들 막 이게 배옷이 뭐야 이거 애들 처음 옷 입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그러자 말씀해 보면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실 회개했으니까.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기 시작해요.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화내면서 에? 그래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알아요 내가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재앙 안 내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예전에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에서는 제가 봤는데요. 죽여!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 죽여!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감정 없이 읽으면 너무 은혜로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선민이에요.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 나 선지자예요. 나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회개해도 용서하면 안 되죠. 얘네가 한 짓이 얼만데. 아니 하나님 멸망시키려 했으면은 뜻을 돌이키지 마시고 그냥 멸망을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전혀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너희가 신실해서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작기 때문이야. 지금도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한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왜? 너희는 작아. 너희는 연약해. 너희는 실패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민수기 요즘 보면요. 맨날 죽인다 그러고 맨날 죽이라 그러고 모세 돌 들고 쫓아오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선택받은 민족처럼 선택받은 백성처럼 살았던 적이 얼마나 될까요? 모세? 다윗, 사무엘, 여호수아? 뭐 그런 사람들 빼고 어땠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하나같이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가 활동할 때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이 오면서도 도덕적 타락이 가장 심했고 영적 타락이 가장 심각했을 때예요. 자기가 선지자지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요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거의 것들과 사실은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도 요나는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 멸망 안 하니까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가가지고 천막 치고 보잖아요. 언제 멸망하나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멸망해라, 멸망해버려라, 저거죠. 저 멸망해버려라. 하나님 멸망 안 시키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박농크로 주시잖아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하니까. 그 성내던 거 다 잊어버리고 박농쿨을 기뻐하며 사랑하고 하루 만에 박농쿨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완전히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데 동풍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뜨거운 동풍. 그러자 정신이 혼미해서 그때는 더 소리치고 역정을 냅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죽이라고, 나 죽여, 그냥 나 죽여 막 이러면서 엄청난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우리 1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내고 화내는 요나에게 하물며 너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버리는 그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저렇게 많은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서 4장 12절이 있나요? 대개 이럴 때는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거기서 끝나요. 11절에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요나가 다시 그래도 내가 죽기까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지 않았고 요나는 하물며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뒤집어진 거예요. 소리를 치며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마 울며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후 과잉 확신 편향 개그리 올챙이쩌 시절을 기억 못하고 자기 백가 하나님은 백성이 된 것을 기억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구나.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로 니느웨로 갑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곳에는 요나의 무덤이 있었어요. 2014년까지요. 2014년에 IS 아시죠? 테러 조직이 그 무덤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물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아주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을 텐데 물론 거기 있는 것이 진짜 요나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럼에도 그런데 걔네가 폭발 전도를 했어요. 폭발 전도. 폭발시키면서 아니 이라크 모술에 요나의 무덤이 왜 있어? 거기가 니느웨거든요. 거기가 니느웨예요. 요나가 하물며 하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니느웨 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의 선교사 요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판단하고 정죄할까? 왜 평가할까? 그것은 사실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요. 금요 성령 집회 거기도 이제 금요 예배 드리면은 한 10시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도 좀 넘어서 끝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 청년이 그 형제가 대학교 다니는 형제가 한 9시 40분 50분 넘어서 온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봤는데 사실 제 마음에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는 청년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직분자 한 분이 또 한 5분 뒤에 들어오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직분자인데 집도 엄청 가깝고 일을 하는 분이 아닌데 매번 늦는 거예요. 아주 많이요. 근데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늦는 거야? 왜 저렇게 집이 너무너무 가까우신 분인데 왜 저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람아, 너 그 청년 아무개랑 그 성도 그분이랑 내가 볼 때는 어떨 것 같으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성도님이나 그 청년이나 똑같겠더라고요. 똑같이 사랑하시겠더라고요. 평가할 수 없겠더라고요. 판단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완벽할까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뭐가 뛰어나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완전함을 요구하실 뿐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그 완전함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평가받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것도 없는 것이에요.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완벽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셨어요? 물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일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가면 쓰고 보여주기 위한 믿음,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두터운 가면 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 완벽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 너무 사랑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가면 쓴 모습들이 있다면 또 그래서 우기고 또 어거지를 우기고 또 교만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추고 혹시 살아왔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그거 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지 않아도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정말 귀하시거든요.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안에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누구도 정죄하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죠. 누구를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내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사역이 있다고 책임자가 된다고 그렇게 신앙이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에 정죄하고 가차없이 판단하고 또 비교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을 때 그 감격의 기쁨과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나의 생각으로 내 판단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교만함들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판단하는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너무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너는 나의 딸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바이트 은밀한 곳에 있지 말고 내게 나오라.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러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칭찬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신 것 그거 하나면 너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나와 기도하실 분들은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 밤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주님의 그 인정의 음성, 하나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감출 필요가 없다. 너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잘하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들의 인정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 거룩하신 그 주님, 사랑이신 그 주님, 주님으로부터 세상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목소리, 내 마음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바이트 분밀한 곳에서 나오라. 일어나 너와 함께 가자. 너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서러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거둬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 밤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실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사랑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목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섬세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에 부르시는 그 목소리, 그 음성이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완전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